네, 3월 23일 월요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5,684명이며 3,166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1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64명이며 격리 해제는 257명, 그리고 안타깝게도 7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상가 조회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확진자 중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어제 신규 확진자 64명 중 13건이며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총 144건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시는 국민들과 특히 종교계 지도자,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일부 교회의 행동은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므로 유럽 외의 국가에 대한 입국 절차 강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유럽 등 해외 입국자들 중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어제부터 보름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줄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담화문을 통해 호소하였고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께서 국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지켜야 할 생활수칙, 직장에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 준수사항 등을 담은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업종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보름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어제부터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각 지자체별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였고 전국의 종교시설 45,420개소 중 26,104개소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예배를 진행한 곳은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종교계와 신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역수칙 준수 현황이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진행하였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인 만큼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범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례 브리핑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대본 정례 브리핑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후 2시 방대본의 정례 브리핑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대책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0시부터 시작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조치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어제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 발열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정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정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유럽발 항공편 6편에서 1,442명이 입국하였고, 이 중 90%가량은 내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52명은 유정상자로 분류되어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무정상자 1,290명은 인천의 SK무의연수원 58명을 비롯해 8개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진단검사 입소자의 생활지원을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64명과 행정인력 37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검사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이며,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됩니다.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되며, 이외에 사업이나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능동감시를 강화하여 체류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정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금일 유럽발 항공편은 5편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약 1,200명이 입국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소한 분들의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퇴소 즉시 방역, 소독, 청소를 실시하여 2일차 입국자 수용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인천공항 내 도보 이동형 검사, 워킹스루형 선별진료소 약 4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체를 채취한 후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하게 됨에 따라 검사시간 및 검사결과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임시생활시설의 순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역당국은 유럽 이외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코로나19의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가급적 14일간 자택에서 머무르는 등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자가관리 앱을 통한 정상 발생 여부를 잘 모니터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로 한 이틀째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서두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부 후퇴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힘을 내 보름간에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시 30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과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문자로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은 오늘 첫 온라인 브리핑 첫날인데요. 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우선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질문 3개를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출입기자단 첫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가용병상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몇 실에 몇 명이 입원 중인지, 전체 음압병상 국가 민간 포함, 음압병상은 총 몇 베드가 있고 환자 몇 명이 입원 중인지 정확한 수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일단 제가 급하게 이제 그걸 파던 관계로 일단 통계는 확보하는 대로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그 3월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8,89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5,650명이고요. 이 5,650명 중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생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1,856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생활치료센터의 총 입소 정원은 3,818실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한 3,176명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병원들의 뭐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민간병원 쪽에 이제 입소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618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음압병실 여부와 관련되어서는 차후에 자세하게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입기자단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럽 입국자 전수조사 현황, 입국자, 유증상자, 시설 입소자 등 그 전수조사 현황도 가능하다면 브리핑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능호 장관이 오늘 집계된다는 정부 조치를 어겨 행정명령 내려진 숫자가 가능하다면 브리핑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때 발표되는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운영 제한된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 전국 총수, 어제 점검한 곳 총수, 방역지침을 어긴 곳수 등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는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 외 나머지 어떤 유형 시설이라든지 실내 체육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총 업소수가 업소수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때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종교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조사 대상인 종교 교회가 45,420곳이 되고요. 이 중에서 점검 여튼 예배 중단이 이루어진 곳이 한 26,104곳, 그다음에 점검한 결과 행정 지도를 받은 곳이 3,185곳이고요. 이 중에서 행정 처분을 받은 곳이 경기도 쪽의 교회들 중심이었는데요. 131곳이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요 수치는 저희가 문자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시도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 수치가 약간씩 변동을 하고 있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윤태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조사 교회 자체 어제는 저희가 교회를 중심으로 주로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했고 이후 이제 오늘부터 다시 유흥업소나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45,420개 조사 교회 중에서 예배 중단한 게 26,104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17,042, 미확인된 것이 1,472고요. 점검은 27,405개를 점검을 했고 지금 행정 지도를 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3,185개인데 행정 처분을 한 곳은 어저께 처분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미 일주 전에 이거를 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3월 17일 날 처분을 한 곳이 137개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 곳은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고 우선 행정 지도를 먼저 실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기자단에서 온라인으로 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핌 이문석 기자입니다. 미국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뉴욕 등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 등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럽에 대해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등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는 유럽의 위험도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정세균 총리께서 유럽 외의 다른 지역의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주문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유럽의 다른 이제 국가들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들을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쿠키뉴스 김양균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관련해 방역 업무 관련한 추가 인력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지, 있다면 확충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지자체에서 했던 방역 인력들을 저희들이 뭐 최대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방역 인력들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러한 방역 부분들이 좀 인력들이 더 필요한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 예컨대 공공 일자리형으로 이제 방역 인력에 대한 일자리를 좀 마련을 하는 방안들을 기존의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일자리 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방역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감염에 대한 예방 이런 곳에 일할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 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 적용은 언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일단 행정 명령이 내려갔고요. 각 지자체 시도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는 그것에 근거해서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점검을 해서 행정 지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다시 행정 명령을 내려서 벌금 300만 원을 일단 부과하는 행정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지자체에서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또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그 종교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1차적으로는 행정 지시를 일단 지키라라는 행정 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 명령을 통해서 과태료가 이제 벌금이 부과된다라는 부분이어서 명확하게 언제쯤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은 지자체별로 또 종교 시설별로 상당히 또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님 질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에 생활 방역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생활 방역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항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는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개괄적인 어떤 방역 지침을 내려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낮은 곳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방역을 이제 해야 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탈 때 어떠한 방역을 해야 될지, 직장에서는 어떠한 어떤 일상적인 방역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방역, 즉 생활 방역이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간에 이러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2주 이후에 진행될 생활 방역 차원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지침을 같이 저희가 마련을 해서 만약 2주 동안의 어떤 생활 방역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소기에 이제 성과를 이제 달성을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마련된 구체적 지침을 각각의 어떤 사업장 아니면 어떤 생활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같이 하면서 지속 가능한 어떤 방역 체계로 같이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답변하실 것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이후 질문은 귀답변된 것으로 보여서 우선 다른 기자님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기자님 질문도 수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 수정된 그 순서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의 신현희 기자님 문의입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지난 2월 29일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는데 어떤 의의를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하루 확진자 수가 세 자리든 두 자리든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월요일 날 하게 되면 집단 감염 사례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한 보통 주말에 검사 채취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요일에 어떤 검사 결과들이 또 월요일에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숫자 자체는 아직까지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세,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등락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어떻게 이제 막아낼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유입하는 입국자들의 어떤 입국자를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건 사실 식당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주에서도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운영 중단 공고까지는 아니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게 아닌지 혹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식당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점 업종으로 제한을 제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소규모 식당들 뿐만 아니라 전체 식당에서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일단 준비를 이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내식당 이런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마주 보지 않고 식사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교적 각 이제 기업의 어떤 구내식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 어떤 식당들에 대한 어떤 식사 시 준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마련을 해서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생활 방역 단계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했던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고 다각도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뉴시스 구무석 기자님 질의입니다. 워킹크루가 어떻게 검체를 채취하는 데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도 하고 있는 조치인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워킹스루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자동차를 드라이빙 스루 자동 그어 차량 이동 검진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형된 이제 방안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형태가 이제 도보 이동형 검진이고요. 워킹 스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이 없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넓은 이제 공간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부스를 이제 설치하고, 부스 내에 이제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하는 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이제 검체 채취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검체 채취하는데 보통 한 3분, 2, 3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안에서
소독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그렇게 이제 소요가 되어서 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한 20개소의 어떤 부서들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좀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수요일부터 부분적으로 적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도보 이동형 검진 쪽은 외국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마 외국에서 됐다라고 하는 걸 뉴스 같은 걸로는 보지 못했고 그걸 정보가 확인할 방법은 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은 부스 형태로 만들어서 시간이 단축되는 거는 저희가 보통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할 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소독입니다.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그 공간 전체를 소독하는데 한 10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30분 정도에 한 명씩밖에 검사를 못하는 게 기존의 선별진료소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작은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 안의 공간에 환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검체 채취를 바깥에서 의료진들이 최소로 닿게 하면서 바깥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그 부스는 소독을 하는 가운데 옆에 부스에 다시 또 환자분이 들어와서 그 환자분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식으로 계속 부스를 교체하면서 한쪽은 소독을 하고 있고 한쪽은 검체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별진료소에서 한 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치면 이 도보 이동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스로 옮겨 다니면서 그 한 팀의 인력이 대략 한 5분에서 한 6, 7분 만에 하나씩 검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별진료소에 비해서는 한 6, 7배 정도 빠른 검사량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인천공항에 설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공간 자체를 기자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인사 곽성순 기자 질의입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복지부가 생활치료센터로 의료진을 파견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병원장들과 보상 관련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1인당 얼마의 숙가를 산정해 주는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진료에 준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뭐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 수준에 맞는 이제 보상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뭐 얼마의 어떤 진료 수가를 책정한다든지 뭐 1인당 진료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된다는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휴업 공고 등이 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 손실이나 종업원이 있을 경우 휴업 수당 부담에 대한 추가 보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대책들이 지금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 특히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지자체의 어떤 신보 를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숫자가 워낙 이제 많아서 여러 가지 어떤 병목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일단 논의가 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재부, 금융위 그다음에 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마련 강구를 하기로 했고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인력 투입 등을 통해서 신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서류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다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들을 저희들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또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관리반장입니다. 그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아까 저희가 이제 한 2주 정도 만약 이
이 감염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대폭 낮출 수만 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하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정부 지원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현재 앞으로 이거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방역 체계를 가동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분들이 출근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출근을 했다 하더라도 즉시 조퇴를 하셔서 집에서 쉬시는 겁니다. 이게 원활하게 되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유급휴가 같은 것 형태로 유급휴가 같은 형태로 이거를 보전할 수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유급휴가가 되려 그러면은 각 기업에서 일정 부분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 방안 없이 이런 것들을 강제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뭐 식당의 경우에도 운영을 할 때 손님들 간의 이격거리를 띄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로 생활 방역 체계를 가동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손실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 보조를 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이런 손실이 나는 기업들이나 혹은 영세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도 복합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생활 방역 체계에 대한 방안들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구모서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드라이빙 스루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건수와 이를 통해 확인된 확진 환자가 몇 명인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통계로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없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 조치로 거론 중인 구상구 청구 방침 관련해서 현재 당국에서 가늠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구상권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는지, 예를 들어 치료비, 방역비 등이 포함이 되는지, 치료비의 경우 현재 완치자가 다수 나오면서 대략적인 치료비가 파악된 상태일 텐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세부적으로 정부 재정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인지 건강보험 부담 부분도 같이 청구 대상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손실보상에 관련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신청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구상권 청구를 뭐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될지 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구상권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이제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뭐 생각은 듭니다. 단지 이 구상권 청구를 남발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명백한 어떤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뭐 구상권 청구라는 부분들이 가능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사례들을 좀 보면서 기준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구상권 청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정부가 강력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구상권 청구는 뭐 어떤 강력 대응이라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집단적인 감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떤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저하고자 하는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그런 이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데 주의를 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저희들의 어떤 당부의 어떤 일환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구상권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의료기관의 어떤 노력들을 저해하기 위한 뭐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일단 행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전략적인 협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감사의 어떤 인사를 표하고 있고 또 같이 이런 부분 코로나19와 관련되는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비 같은 경우에 완치자가 다수 나오면서 대략적인 치료비가 파악됐는데 어느 정도 규모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여튼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는데 제가 그 손실보상 쪽에 확인을 해서 파악이 된 게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방역 비용도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CBS 차민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는 것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한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 목표치가 혹시 설정된 것이 있느냐라는 이제 질의이신데요. 그러니까 관련되어서는 계량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뭐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또 하루에 세 자릿수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방역 전체의 어떤 틀을 흔드는 그러한 여튼 신호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안정기로 이제 접어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특성이 조금만이라도 소홀해지면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이제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동 제한과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이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어떤 사항들이 계속해서 안정화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항들도 사실은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목표치를 이제 제시를 한다기보다는 물론 뭐 어떤 확진자 수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고려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국내의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상황의 변화라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여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뭐 말씀을 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관리반장입니다.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몇 명 정도의 환자로 떨어뜨릴 생각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치 확인 되게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계속 몇 번을 두고 밝혔던 것처럼 하루의 확진 환자 수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방대본과 저희가 함께 논의하면서 전체 경향을 해석할 때는 확진 환자 수보다는 확진 환자 수의 추이와 그리고 그 확진 환자에서 발생되고 있는 집단 규모들입니다. 예를 들면 1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한 시설에서 발생한 거면 그거는 한 개의 감염 규모입니다. 그런데 10명밖에 환자가 발생 안 했다 하더라도 그 10명이 전국 각지에서 한 명 한 명씩 10명이 발견된다 그러면 10군데의 감염 스팟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환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 그룹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그 그룹들이 어떤 지역을 통해서 어떤 추이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나의 수치를 제시한다기보단 이런 식의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현재 방역당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고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추이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한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제안드리는 것은 계약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시는 국민들께서 지역사회 활동들을 점점 늘어나가고 계시는 중인데 현 상황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다시 코로나19가 유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이 지역사회 감염들을 최대한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면서 2주 동안 발생되는 환자의 추이와 이 그룹들의 어떤 양상들, 지역적 분포 양상들을 함께 해석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 두 번째 질의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산수유 축제를 다녀와서 확진됐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적당한 안전거리 확보 시 야외 나들이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외 나들이 관련된, 야외 나들이를 통한 확진 관련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권고를 드린 것은 2미터 이상의 어떤 거리를 두게 되면 비교적 이제 안전하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산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제 산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이제 상당히 낮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집에만 계실 수는 없기 때문에 산책 정도 같은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교적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 계속해서 있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갑갑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2미터 이상의 어떤 거리를 두고 산책을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이제 축제에서 이제 2미터 이상의 어떤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제에 가는 것 자체를 아예 이제 금지를 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축제에 가시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가급적 삼가하시고, 또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신다든지 이러한 부분, 특히 이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신다든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축제 여하튼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만약 좀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동을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축제라는 성격 자체가 사람들이 또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1시 42분이고요. 저희 40분까지 단톡방을 통해서 질의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를 40분까지밖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겨레 박현정 기자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선 소상공인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언제 발표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사회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 설치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이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마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생활 방역의 형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과 관련되어서 논의를 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합의 기구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이제 구성은 되지는 않지만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실행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지 대국민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일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 감염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옵니다. 워킹스루 같은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는지, 워킹스루 설치를 위한 표준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런 어떤 감염의 우려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준비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과 관련된 부분들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역별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검진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 상황과 서울, 경기, 인천 상황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구는 전수검사, 경북은 표본검사인데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북도 4분의 1에 대한 표본검사 자체가 거의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그중에 확진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고, 계속 저희가 브리핑 때 계속 대구, 경북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는 계속 알려드린 바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은 되고 있지 않은데, 파악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보관리반장입니다. 하나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 전국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한 5만에서 6만 그 정도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하나 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1일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량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 대략 한 15,000에서 2만 건 정도를 하루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전국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환자분들, 그 다음에 또 이번처럼 유럽에서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들 등등을 통해서 하루에 검사를 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 물량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한 5천 정도 내외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을 전수를 조사한다든지, 한 30만 명의 환자분들을, 혹은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대략 한 50만, 60만 정도의 이 인원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봉착됩니다. 따라서 이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고위험 집단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집중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거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제안하시듯이 하나의 인구 집단 전체를 다 진단검사를 하기에는 아직 저희의 검사량이 그렇게까지 따라가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YTN 환영규 기자님 두 번째 질인데요.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유럽 지역에서 오는 유럽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경우는 진단 검사를 전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럽 지역 외에도 진단 검사를 전수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나라이고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문의입니다. 예배 강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479곳이 미확인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3월 17일 처분한 곳이 131곳인지 137곳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치에 약간 오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미확인된 부분들은 저희가 어제 급하게 이제 지자체로부터 어떤 사항들을 받고 했기 때문에, 미확인 사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나중에 행안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어떤 혹시 지자체에서 어떤 사유라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확인된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저희들의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두 번째 질문 네, 경기도에서 올라온 보고에 따르면 3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 137개소가 취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복지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자고 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회의 장소 등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된 정부의 권고사항이 무엇인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부의 행동 지침에서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한 적은 한 번도, 의무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스크의 기본적인 착용이
뭐 개인을 본인을 이제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 보호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회의 장소에 대한 뭐 특수성이라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누구는 마스크를 쓰고 누구는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권고를 이제 했던 부분입니다. 뭐 강제적으로 뭐 마스크를 쓰지 말자라는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마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어떤 마스크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일단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특히 증상이 있고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는 어떤 마스크를 이제 써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 수준에서 하는 부분이고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의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급적이면 이러한 대면 회의는 일단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불가피한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관리반장입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 좀 함께 공지하고 싶은 거는 저희 중수본과 방대본 이 사태가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초질간 한 40일 넘게 보도자료에 같이 배포해드리고 있는 게 국민행동수칙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행동수칙은 한 차례 변경이 있었는데 저희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국민행동수칙을 한번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스크의 착용에 대한 원칙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수본과 방대본은 둘 다 마스크는 현재 증상이 있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등등 다른 집단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개인의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는 부분들은 좀 자율적인 부분이라서 국민행동수칙상에서는 그 부분을 권고하고 있지 않고 의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건 아마 국민들께서 좀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 또 하나 전체 마스크 쪽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마스크의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제1우선 집단은 의료진들입니다.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집단은 취약계층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질병을 가지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 마스크 쪽이 전체적으로 좀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들이 계속 원활하게 못 일어나고 차질이 좀 빚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꼭 필요할 부분들이 아니면 가급적 좀 자제하는 것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회의는 지금 저희가 강화된 거리 기간 중에서는 가급적이면 대면하는 회의보다는 영상 등을 통한 전화회의나 영상회의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해야 될 때에는 간격을 한 1m 이상 좀 떨어뜨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라 그러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랑제일교회의 총리께서 법적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벌금 300만 원을 조치하시겠다는 것인지 전면 집객금지 등 다른 처벌도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처벌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그 명령을 내린 이제 지자체에서 아마 행정 명령에 따라서 아마 적용을 할 것 같고요.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는 행정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 물론 뭐 작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는 벌금 300만 원을 일단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 추가적인 어떤 조치 사항들과 관련되어서는 그것은 해당 지자체의 어떤 여튼 판단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 사항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 300만 원이 실효성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강력한 조치도 단계적으로 진행될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는 질의도 덧붙였습니다. 네, 뭐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어서 또는 종교 행사를 해서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상권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속적인 조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중앙일보 정종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하루 평균 해외에서 들어오는 총 입국자 수가 몇 명 수준인지, 특히 미주 지역에서 들어오는 일일 입국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가 뭐 매일매일 일단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3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총 한 9,298명, 약 1만 명 정도가 일단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내국인이 7,200명, 그다음에 외국인이 2,500명 정도로 해서 내국인이 약 한 74% 정도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앞에 기자분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좀 이게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 조금 뭐 계속해서 제가 전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좀 여러 가지 좀 위협한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내일부터는 좀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한 보름 동안의 어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들도 물론 따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그런 노력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없다면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께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어떤 안전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불가피한 조치이다라는 점을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고 좀 자발적인 그런 어떤 노력들을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입국해 오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편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검역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연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발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불편하신 점을 조금 더 참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이 국내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이다라는 점을 조금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어떤 방역 당국의 협조에 적극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뭐 확진자 수가 뭐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뭐 이 자체가 뭐 안심한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국내의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방역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많이 어렵고 또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해오셨던 그러한 노력만큼 앞으로도 해주신다면 분명히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어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 묵묵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극복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